계속. 어, 아, 괜찮죠? 아무도 없어요. 대박. 뭐 부터지? 제가 잘 챙겨 먹어가지고 노는데 식비가 많이 들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투머치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일주일 후면 백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. 예!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좋은 거겠죠?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라도 업로드 하려고 호다닥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백수 생활하면서 느낀 점, 내년 계획, 앞으로의 계획 등을 한번 조잘조잘 떠들어 보겠습니다. 저 몬트리올 와서 머리 두 번이나 셀프 컷 했어요. 잘 자르지 않았나요? 미용실 가기도 귀찮고 어차피 기장만 자르는 거라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아, 그리고 지금 제가 앞머리를 기르고 있거든요. 아니, 앞머리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내고 다녔더니 여기 정수리에 이게 혼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기르고 있어요. 네, 제가 백수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는 무료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. 그리고 노동은 돈을 버는 행위이자 하루의 성취감 부분에 있어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느꼈고요. 애초에 금수저라 돈이 많은 사람은 굳이 노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겐 노동에 대한 정신 승리도 필요할 뿐더러 또 노동이 일상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아무튼 딱 한 달 반 쉬었고 이제 일하러 가는데 새로운 파트를 배우게 돼서 좀 기대도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출퇴근하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후달릴 생각하니 좀 걱정도 되기도 해요. 그래서 재택하는 사람들 진짜 부러워요. 그래도 출퇴근 덕에 몸을 움직여서 내 근육을 쓰는 거니 나는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을 지키는 거다라고 정신 승리해보려고요. 좋은 쪽만 억지로 바라보기. 아무튼 이 정신 승리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사를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요.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내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보자면 아마 몬트리올에 당분간은 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전제 조건은 이 회사가 마음에 든다면. 제가 최근에 밴쿠버에 있는 제 자산 운용사와 얘기를 했는데 밴쿠버 렌트비며 물가면 너무 비싸고 어차피 지금 집을 사는 건 너무 고금리라서 사실상 몰기지를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렌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월급이 같은 몬트리올에 있는 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같은 시기에는. 대신 금리 떨어지고 집값 좀 떨어질 때까지는 타이밍을 잘 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. 밴쿠버로 돌아가고 싶다면. 이제 막 이 도시 좋다고 터전을 쉽게 바꾸기엔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꽤 성과가 큰 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. 어쨌든 나의 기본적인 생활 퀄리티가 더 나은 곳에 정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동향을 살피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해서 나쁠 건 없죠. 아무튼 몬트리올도 상당히 괜찮은 도시이다 보니 참 캐나다 어느 지역에 정착해야 하나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. 원래는 동부 1년 체험 목적으로 왔다가 괜한 고민을 더 하게 된 것 같은데요. 뭐 할 일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. 그냥 뭔가 해야겠다 정했는데 어그러지면 더 스트레스 받는 느낌이라 굳이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.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랑 저랑 진짜 잘 맞아서 저는 괜찮아요.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좋은 일, 재밌는 일이 있으면 전 너무 좋아요. 소소하게 사는 사람 인생에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겠어요. 그쵸? 그저 크고 작은 이벤트일 뿐. 그리고 사실 지역이동 이후 정착은 제 결정과 다짐만으론 약간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또 최대한 가성비 있게 지역 정착을 결정하고 싶은 욕망 아닌 그런 숨은 욕망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뭐 이 정도 욕망은 다들 있지 않나요? 친구 카산드라네 별장에 초대받아 북쪽 퀘벡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가는 길에 단풍 구경하려고 했는데 또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. 친구가 별장 지은 곳이 퀘벡카들이 은퇴 후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하네요.
리포트. 온트리오 1년 생활, 즉 4계절을 다 겪고 난 후 느낀 점은 여름이 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상당히 더웠고 빡셌습니다. 캐나다 겨울은 뭐 솔직히 어느 지역 가도 별로여가지고 겨울에 대해서는 딱히 뭐 컴플레인 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. 이제 뭐 겨울 오네요. 아 어떡하지? 제가 백수 생활하는 동안 우연히 분기마다 들어오는 텍스 리턴 시기랑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통장 잔고 걱정 없이 쉴 수 있었다는 게 진짜 좋았어요. 작년에 일을 별로 안 해서 그지로 잡혀서 덕분에 텍스 리턴을 쏠쏠히 받았습니다. 역시 캐나다는 아예 부자 아니면 그냥 퀄리티 떨어져도 사라지는 삶도 괜찮은 거지가 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그게 아니면 중간에 낀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. 그리고 백수 기간 중 약 3주 동안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해서 한국 돈으로 약 17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너무 귀엽죠? 저 소소한 금액. 지금은 3주 동안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약 9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1단이면 10명 이상은 못할 것 같아서 시급을 좀 올려놓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. 어쨌든 학생들도 일정 기간 지나면 로테이션 되기도 하고 뭐 학생들이 뭐 한국 여행? 교환학생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은 반년 정도 공부하고 한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. 무튼 1단이면서 10명 이상으로 늘리진 않으려고 해요. 체력도 안 될 것 같고. 아 3주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돈 받고 하는 온라인 수업은 언어교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느꼈어요. 뭐랄까 학생들이 뭐라고 하진 않는데 확실히 제가 교재 분석을 하고 교환까지 미리 작성해서 수업을 한 날은 학생들이 수업을 훨씬 잘 따라오고 잘 이해하더라고요. 그래서 교재 분석도 필요하고 학생 분석도 필요한 꽤나 큰 일인 걸 알았어요.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더니 그래도 3주 했다고 좀 익숙해져가지고 10분이면 수업 준비 다 하고요. 또 수업 50분 하고 마치고 나서 숙제 파일이랑 뭐 배웠던 거 정리 노트 보내주는 거 하면 뭐 한 10분 정도? 말하고 보니까 은근히 많은 것을 요하는 것 같은데 만약 운 좋게 같은 레벨의 학생들이 많다면 각각의 교재를 분석하는 수고를 덜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. 역시 본업이 익숙한 일이 제일 쉬워요.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려니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일단 체력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해볼 생각이에요. 소소한 용돈으로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학생이 8명이면 장 보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노는 비용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용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만큼 나오더라고요. 되게 좋지 않나요? 힘들지만 또 이런 거 포기하기 어렵잖아요. 이미 바빠서. 그렇게 고생 아닌 고생을 해서 번 돈으로 마침 화장품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사고 자질구레한 것들 쇼핑했더니 그냥 순삭됐어요. 저는 사실 쇼핑에 취미가 없어서 진짜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사는데도 와 물가가 진짜 무섭습니다 지금. 요즘 유튜브 보니까 도파민 디톡스 챌린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한 일주일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. 감정도 덜 널뛰는 것 같고 아 이 좋은 걸 왜 이제서야 했나 싶더라고요. 근데 습관이란 게 있어서 또 어느 순간 핸드폰 만지기 시작하면 계속 만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저를 종종 발견합니다. 무튼 백수 기간 동안 진짜 잘 쉬었고 뒤죽박죽이었던 생각들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어서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고 또 운동도 원하는 시간대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한국어 수업 해볼 수 있는 여유 있어서 해본 것도 좋았고 결론은 진짜 좋았습니다. 적당히 잘 쉬었다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몬트리올 동네 단풍뷰 영상인데 밴쿠버에 견주어도 뒤지질 않을 몬트리올의 흐린 날 속 단풍 구경 시켜드릴게요. 가을 끝자락이라 아쉬운 마음에 여기저기 예쁜 단풍들을 찍어봤습니다. 멀리 안 나가도 몬트리올 내에서 이렇게 예쁜 단풍 구경할 수 있는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왜 남의 동네 단풍이 더 이뻐 보이죠? 가을에는 이렇게 동네 단풍 거리에서 산책만 해도 기분이 전환돼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래서 진짜 가을을 못 보내고 있어요 아직도. 그치만 미리부터 겨울 걱정은 안 하려고 해요. 어차피 겨울은 올 거니까요. 이제 1단이고 바쁘면 유튜브도 많이 못 올릴 것 같지만 유튜브도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